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뭐 위증교사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그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김진성 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시킨 혐의입니다. 근데 2018년에는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실제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늘날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뭐 경기도지사직도 날아가고 뭐 그 이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거든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김병량 전 시장 측과 KBS 간에 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김병량 전 시장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량 전 시장을 모시던 비서인 김진성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김병량 전 시장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처럼 돼서 자기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아마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 이 위증 내용은 뭐냐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입니다. 이거는 2002년, 그러니까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시절에 KBS 최철호 P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당 백궁 박회부 의혹을 취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하고 연결이 돼서 자 이걸 어떻게 취재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검사 사칭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한테 그 검사 이름 아는 사람, 김병량 시장이 알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 하나 이름 좀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검사 이름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KBS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김병량 시장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무슨 검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완벽한 사칭이죠.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그 TV 토론에 나와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니 PD가 사칭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옆에 있었다 PD가 사칭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건데 그럼 실제 사건의 실체는 어떻게 됐냐 검사 사칭에서 그건 검사 사칭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받았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칭할 검사 이름을 이재명이 최철호 PD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이재명 입회하에 옆에 있고 최철호 PD가 전화를 하고 거기서 최철호 PD가 이런저런 전화기를 가지고서 이제 막 저 김병량 전 성남시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는 이재명 변호사가 잘했다 그러고 뭐가 잘 돼 있으면 오 표시를 하고 이게 재판 판결문에 나옵니다. 사칭할 검사 이름 알려주고 그 옆에서 코치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오 아니면 뭐 표시하고 사실상 전화통화를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 택도 없는 거짓말이죠. 자 이랬는데 어제 재판에서 근데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2월에 이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시키는 전화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자 어제 그 김동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그걸 서증조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9월 30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최후 변론과 함께 검찰 측 구형 의견도 듣겠다. 결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과 결심을 9월 30일에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이 우희중 교사 녹음 파일이 4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10분이면 됩니까? 다 들어봅시다. 쭉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쭉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4개의 녹음 파일을 다 들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서 검찰이 녹음 파일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 왜냐하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게요 하는 게 녹음 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위증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성의 사무실에서 이때 받은 출력물이 입수가 됐다. 그러니까 아마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그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걸로 보입니다. 보내주고 김진성 씨가 그걸 받아서 그거를 출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출력물이 입수가 된 거예요. 검찰이 출력물을 압수한 겁니다. 그리고서 추궁을 하니까 아마 녹음 파일을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피고인 이재명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그건 발췌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아마 이래서 쭉 들어봅시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쭉 저도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곳곳에 물론 이재명 대표 측 주장대로 뭐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곳곳에 중간중간에. 근데 이게 전형적인 우이증 교사거든요. 우이증 교사라는 것이 우이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왜 그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꾸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의 우이증 교사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합니다.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아니 기억을 잘 해보세요. 그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라고 자꾸 그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거는 이재명의 생각이죠. 이재명의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죠. 그러면서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이게 네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뒤에.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김진성 씨가 무너집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김진성 씨는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백현동 로비스트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그 김인섭 씨를 도와서 백현동 사건에 연루돼 있거든요.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거기서 백현동 사건으로 수입이 나오면 그걸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백현동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인섭이 형한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는 특수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무너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변론 요지서가 압수가 된 거죠. 출력물이 압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어제 검찰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결국은 중간중간에 이 변호사들이 위증 교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대로라는 얘기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언제 위증교사 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판사도 그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기억에 없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되지 않았느냐 뭐 계속 주입을 시키다가 나중에 그러면 변론 요지서를 보내달라고 김진성 씨가 얘기하니까 요지서를 보내주고 결국 그대로 위증을 했고 그걸 인정합니다. 김진석 씨. 뭐 더 이상 뭐 재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재판 두세 번이면 끝나는데 지금 1년을 끌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11개월을 끌었습니다. 다음 달에 선고를 하면 1년 만에 재판이 나온 겁니다. 2, 3개월이면 끝나는 재판을. 이것도 문제죠. 어쨌든. 자, 그래서 원래는 9월 중순쯤에 한번 그 결심을 하고, 9월 중순쯤에 재판을 한번 서중조사를 하고, 9월 30일에 결심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중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연기가 됐죠. 자, 근데 이것도 보니까 연기가 됐습니다. 됐긴 했지만 여전히 당초 예정대로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을 한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은 9월 6일에 결심하기로 했는데 이걸 9월 20일로 미뤘고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 재판은 뭐 재판 일정은 일주일 정도 미뤄졌지만 결심 공판은 그대로다. 9월 30일이다. 이렇게 되면 1심 선고는 뭐 대략 뭐 이 사건 사실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 뭐 그 4개의 녹음 파일만 들어봐도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다 하는 건 금방 나오는 얘기고요. 위증교사와 관련한 다른 사건의 그 형량을 보면 대략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정도. 그 중에서 일부는 집행유예가 붙고.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 그거보다 위중한 일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부활한 셈이거든요. 다른 위증 사건하고 다릅니다, 이거.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징역 2년, 3년보다 더 나오고 집행유예가 안 나와야 되는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대개 결심하고서 한 달쯤 뒤에 선고가 나오니까 뭐 10월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결심은 그대로 한다. 그 날짜에 그대로 한다.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9월 30일. 오늘이 이제 10일이니까 앞으로 한 20일쯤 뒤에 결심 공판을 하고요. 그때 이제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이 이제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하겠죠. 아마 끝까지 자기는 위증시킨 적 없다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이고 검찰의 구형은 뭐 대략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아마 징역 한 3년, 4년 뭐 이렇게 구형을 할 거려?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구형을 할 거려? 그러면 이제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뭐 대략 한 징역 2년 내지는 3년 이 사이가 나올 것이고 법정 구속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제1야당 그리고 국회 제1당의 대표 그럼 뭐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많지만 뭐 증거가 이미 상당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법정 구속은 안 한다는 의견이 안 할 것이라는 의견이 뭐 거의 100%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하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이것도 거의 100% 거의 100%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